경제적 자유를 얻고 싶은가요? 부자가 되고 싶은가요? 그럼 나우TV와 함께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성장하고 싶은 경제적 자유 인공지능 나우TV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 하브 에커 저자님의 백만장자 시크릿 책에 대한 북튜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자의 소개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무일푼에서 불과 2년 반 만에 백만장자가 된 세계적인 부의 멘토, 단돈 30달러를 지니고 캐나다에 온 유럽계 이민자의 아들로 수많은 좌절을 겪었습니다. 성공의 기쁨과 실패의 나락을 모두 경험한 바로 그 순간, 하브 에커는 독특한 이론을 개발했습니다. 돈과 무의식, 즉 부를 이루는 심리 과정을 발견해낸 것입니다. 이 책에서 그는 돈에 관해 이미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 무의식을 성공으로 향하도록 세팅한 후 이룬 성과에 대한 놀라운 경험담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책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번 주제는 백만장자 시크릿 프롤로그에 대한 저자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부자처럼 생각하고 부자처럼 행동하라. 세미나를 시작하면서 첫마디로 내 말을 믿지 말라고 하면 모두들 황당해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내가 하는 말은 오로지 내 경험만을 토대로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공유하고자 하는 생각이나 통찰은 진실도 아니고 거짓도 아니며 옳거나 그르지도 않습니다. 단지 내가 이뤄낸 결과와 나의 세미나에 참석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살아오면서 직접 체험한 일만을 이야기할 뿐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 책에 나오는 원칙들을 활용한다면 당신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책을 그냥 읽지 말고 목숨이 달린 것처럼, 인생이 걸린 일처럼 간절히 읽고 소망하고 연구하기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이 원칙들을 직접 시험해 보세요. 단언컨대 돈에 관한 한 이 책이 당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책이 될 것입니다. 너무 자신만만하다고 생각하는가? 하지만 이 책으로 인하여 당신은 성공하고 싶은 욕망과 성공이라는 결과물 사이에 간극을 확실하게 메울 수 있을 것입니다. 성공하고 싶은 욕망과 성공이라는 결과물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부동산, 주식, 비즈니스 등 각 분야에 대한 책을 읽고 영상을 보고 강연회에 다니며 부자가 될 수 있는 시스템을 공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후에 어찌 되었나요? 대개의 경우 도로 아미타불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잠깐 반짝이는 것 같다가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이제 드디어 해답을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이것은 원칙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당신의 무의식에 내재된 경제 청사진이 성공적으로 세팅되지 않으면 무엇을 배우든 얼마나 많이 알든 무슨 일을 하든 달라지는 건 없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 책에서 당신은 그동안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던 일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왜 어떤 사람은 부자가 되고 왜 어떤 사람은 하루하루 먹고 살기에 급급한 것인가? 경제적으로 성공한 사람과 평범한 사람, 실패한 사람이 나뉘는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인가? 우선 그 이유를 알아보고 난 이후에 당신의 경제적인 미래를 180도로 바꾸는 대장정이 시작될 것입니다. 어릴 때 보고 듣고 배운 것들이 어떻게 각 개인의 경제 청사진을 형성하는지, 이런 영향력들이 어떻게 자기 패배적인 사고방식과 습관으로 이어지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부자가 되기 위한 전반적인 방법론, 즉 쓸데없고 비생산적인 생각을 생산적인 생각으로 바꿔주는 힘의 선언은 물론이고, 부자들의 생각과 행동을 통하여 밝혀낸 성공 마인드뿐 아니라 보다 많은 소득을 올려 부를 축적해 나갈 수 있는 실용적이고 단계적인 전략까지 알게 될 것입니다. 20대 시절에 대여섯 가지 사업을 벌였는데 분명히 큰 돈을 벌 수 있을 거라는 꿈에 부풀어 시작했다가 결국에는 비참하게 좌절하고 더 처참해지는 악순환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행운이란 게 늘 그렇듯이 상당한 재력가였던 아버지의 친구분에게 충고 한마디를 듣게 되었습니다. 카드 게임을 하기 위해 아버지의 친구들이 우리 집에 모인 날, 그분이 지나가다가 나를 본 것입니다. 내가 벌써 세 번째로 집에 기어들어와 아래층 스위트룸, 다시 말해 지하실에서 빌부터 살고 있을 때였습니다. 아버지가 벌써 나의 변변치 못한 상태를 이야기했는지 그분이 가엾어하는 눈으로 날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부, 나도 처음에는 너하고 똑같았어. 되는 일이 없었단다. 기분이 한결 나아지는군. 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못 들은 척 벽쪽을 쳐다보았습니다. 아저씨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 내 인생을 바꾼 충고를 듣게 되었어.
너한테도 그걸 알려주고 싶다. 이런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설교잖아. 이 사람은 내 아버지도 아닌데. 마침내 그가 비밀을 알려주었습니다. 하부, 내가 원하는 만큼 일이 잘 안 풀리고 있다면 그건 내가 모르는 게 있어서 그런 거란다. 당시에 꽤나 시건방졌던 나는 모든 걸 잘 안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슬프게도 나의 통장이 보여주는 현실은 달랐습니다. 그래서 많은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저씨가 계속 말했습니다. 부자들의 생각이 다 비슷하다는 거 아니? 아니요, 그런 생각은 못 해봤어요. 내가 대답하자 아저씨가 다시 말했습니다. 100% 정확한 건 아니다만 대개의 경우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의 생각은 전혀 달라. 그런 사고방식이 그들의 행동을 결정하고 결과도 결정하지. 부자들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면 너도 부자가 될 수 있을까? 나는 아주 자신 있게 대답했던 것 같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아저씨가 말했습니다. 그럼 너도 부자들처럼 생각하면 돼. 그때는 냉소적인 성향이 강했던 내가 반문했습니다. 아저씨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데요? 부자들은 집중력이 있어. 그리고 내가 지금 집중할 일은 카드 게임이야.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어서 난 이만. 아저씨는 자리를 떠났지만 그 말은 내 마음속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내 인생은 어차피 잘 굴러가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손해볼 게 없었습니다. 나는 부자와 부자들의 생각을 연구해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인간의 정신적인 측면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나는 주로 돈과 성공의 심리에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아저씨의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정말로 부자들의 생각은 가난한 사람이나 중산층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결국 나는 내가 부자가 되지 못하게 가로막는 것이 나 자신의 생각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더 나아가 부자들과 똑같이 생각할 수 있도록 나의 생각을 재구성하는 실체적인 기법과 전략을 터득했습니다. 생각은 할 만큼 했다. 이제 시험을 해보자. 마침내 나는 또 다른 사업을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동안 연구한 부자들의 사고방식과 사업 전략을 본받기로 했습니다. 성공하기 위해 게임에서 이기기 위해 헌신하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집중할 것이다. 백만장자 아니 억만장자가 될 때까지 이 사업을 접는다는 건 꿈에서도 생각하지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전에 사업할 때와는 180도 다른 태도였습니다. 이전에는 또 다른 사업 아이템을 끊임없이 고민하거나 상황이 나빠지면 빠져나갈 구멍을 허시탐탐 노리며 항상 단기적으로 생각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부정적이고 비생산적인 생각이 들 때마다 정신력을 길렀습니다. 전에는 내 머릿속에서 하는 말들이 전부 진실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성공하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된 이상 부자가 되겠다는 나의 비전에 전혀 보탬이 되지 못하는 생각은 가차없이 버리기로 했습니다. 이 책에서 나오는 원칙들을 하나하나 다 사용했습니다. 효과가 있었냐고요?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 사업이 번창해서 불과 2년 반 만에 지점을 10군데로 늘렸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원칙과 전략을 배웠더라도 당신의 마음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돈과 성공의 내면 게임을 바탕으로 한 부자원칙 집중훈련이라는 프로그램을 개발했고 이 강의를 들은 모든 사람들은 놀라운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당신도 이 책에서 그것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머니 게임에서 승리하기 위해 내면의 힘을 강화하는 법. 부자처럼 생각하여 부자가 되는 법을 말입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자주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한 번에 대박을 터뜨렸나요? 지금도 계속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나요? 대답은 이렇습니다. 내가 가르치고 있는 그 원칙들을 활용하여 수조원의 돈을 벌어들이고 있으며 이미 백만장자보다 몇 갑절 더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투자하거나 사업을 벌이는 족족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내가 관여하는 거의 모든 것들이 황금으로 변한다고 해서 나한테 미다스의 손을 가졌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맞는 말이긴 하지만 사실상 미다스의 손이라는 것은 성공을 위한 경제 청사진의 다른 표현에 불과합니다. 이 책에 나온 원칙을 배우고 실천한다면 당신에게도 곧 이러한 경제 청사진이 생길 것입니다. 지금까지가 저자의 오늘 책 내용이었습니다. 이 책은 기존의 부동산과 주식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부자가 되려면 내 안의 잠재의식부터 바꿔야 한다고 합니다. 책을 보면서 많이 흥미롭고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성장하면서 부자가 되지 못했다면 나의 과거의 돈과 관련하여 어떤 영향들이 있었는지 돌이켜 볼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저자가 말하는 경제 청사진의 중요성에 관한 내용도 앞으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백만장자의 17가지 시크릿 마인드가 있는데 다 소개는 힘들고 몇 가지만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이 책의 절반 정도를 읽고 느낀 점은 부자가 되려면 한 번쯤은 읽어봐야 하는 책이라고 필자는 생각합니다. 사람의 의식도 중요하지만 무의식의 세계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책에서 선언이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하루에 한 번씩 이 선언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말합니다. 나의 경제적인 성공은 내가 만든다. 머리에 손을 대고 말합니다. 나는 백만장자 마인드를 가졌다. 특히 머리에 손을 대고 말하는 이 선언은 공통으로 꼭 들어가는 선언이고 가슴에 손을 얹고 말하는 선언은 케이스마다 달라집니다. 오늘부터 게시판에 저도 하루에 한 번씩 글을 쓰려고 합니다. 나의 경제적인 성공은 내가 만든다. 나는 백만장자 마인드를 가졌다. 구독자분들도 같이 댓글로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한 부분은 하브에커 저자님의 백만장자 시크릿 책을 참고하여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과 행운을 응원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고 생각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